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2020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에 임대를 통해 돌아온 가레스 베일 선수는 2007년 토트넘 아스퍼에 입단해 총 6시즌 동안 203경기 출전, 56골 58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마지막 시즌에 보여준 포스는 토트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임팩트였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잦은 부상과 골프로 인해 거의 조롱만 당하는 이미지로 전락해버렸지만 토트넘 아스퍼로의 복귀 이후에는 역시 팀의 레전드답게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아스퍼에는 손흥민, 해리 케인에 이은 제3의 확실한 공격 옵션의 부재로 토트넘은 가레스 베일의 복귀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오늘 2020년 10월 8일 토트넘 아스퍼는 공식 SNS를 통해 가레스 베일의 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가레스 베일이 마침내 팀에 돌아왔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가레스 베일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한 달 넘게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벌어질 19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가레스 베일 선수가 과연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가레스 베일 선수의 훈련 복귀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내가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케인과 베일 사이에 힘겨루기가 걱정된다는 것이야. 케인이 베일의 영입으로 위협받는 자신의 위치를 느낄 수도 있다고 봐.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면 좋겠어. 못 기다리겠어. 아마도 웨스트햄전 나올 것 같아. 이제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군. 베일 탑코너. 그의 리턴에 비명을 지를 거야. Come on you Spurs. We have Kane. We have Son. We have Bale. Why not? 그가 잘 되길 바래. 바닥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조세의 마법이 다시 발동됐으면 좋겠어. 그가 다시 웃으면서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베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한복판에 있어. 누가 나 좀 꼬집어봐.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고 말해줘. 베일이 돌아왔다. 등등 가레스 베일 선수의 복귀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팬들이 베일 선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아스퍼는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 해리 케인이 구성하는 고정적인 좌측 중앙공격진에 비해 우측면 포지션에 에릭 라멜라, 루카스 모우라 등이 돌아가면서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침 가레스 베일 선수의 주력 포지션이 우측 윙포워드 포지션인 데다 손흥민 선수와 어찌 보면 유사한 인사이드 포워드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레스 베일 선수와 유사한 유형 탓에 이전보다 득점 기회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때 세계 축구를 호령했던 윙포워드와 함께 팀에서 경쟁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감수할 부분을 고려해도 정말 뜻깊은 경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